안녕하세요, 우크렐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올리브영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벌써 올리브영 9월 월령세일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아요? 저는 평상시에 월령세일 또는 월령데이 때 몰아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저렴하게 판매할 때 제품력 좋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사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9월 월령세일을 대비해서 제가 8월 동안 어마무시하게 구매를 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아, 이거 제가 조금 관리를 웃기게 해놔서 그런데 8월달만 구매한 영수증이 이만큼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장. 이거 하나가 엄청 길고 또 하나는 스마트 영수증으로 받아가지고 엄청 크게 구매한 게 벌써 두 번이나 돼요.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개를 구매한 올리브영 타월과 함께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소개해드릴 순 없고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아, 요거는 진짜 괜찮다, 올영 세일 때 쟁여둬야 된다 하는 제품들을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1년 반 동안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 800만원어치 800만원어치를 쓰고 SVIP가 되었는데 올리브영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이건 9월 올영 세일 때 꼭 구매해야 되는 제품들만을 집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초, 헤어, 바디, 색조, 그다음 마지막 자파까지 다섯 가지의 종류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번 올영 세일을 대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먼저 구매를 했는데 짜잔, 너무 많아. 이거 심지어 이 올영백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 가득 찬 게 두 개나 샀습니다. 무거워.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을 꺼낼게요. 라네즈의 레디언시 크림이고 29,000원에 24,6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라네즈 레디언시 크림은 7월쯤에 저희 매장에 들어온 아주 뜨끈뜨끈한 신상이었어요. 게다가 이게 올영 세일 때는 기획 상품으로 나왔는데 저렴하게 세일까지 들어가서 요럴 때 쟁여놔야겠죠? 이게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짜자자자자자 너무 귀엽죠? 이렇게 브런치 브라더랑 콜라보를 해서 완전 귀여운 파우치가 증정이 돼요. 너무 졸기지 않아요? 저 진짜 파우치 완전 사랑하고 이것저것 엄청 모으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콜라보 진짜 감사합니다. 또 귀여운 포인트였던 게 이거 패키지를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완전 귀엽죠? 이렇게 토스트의 잡티가 뽀얗게 옅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패키지에서부터 벌써 이런 거를 표현한다는 게 대박. 패키지 디자이너분 진짜 열일했습니다. 그 기획 세트는 아니지만 이 귀여뽀짝한 파우치 너무 귀엽죠? 이게 9월 올리브영 기획전에서 레디언시 크림을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 파우치를 선착순으로 증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렌지 덕이랑 오렌지 토스트 둘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가 발송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 오렌지 토스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기획 세트로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보여드리려고 패키지를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본품이 들어가 있고 완전 조그마한 미니어처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스티커가 두 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스티커! 닭구러인 제가 이런 거 진짜 환장하거든요. 스티커 두 개랑 파우치! 평소에 이 파우치는 제가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예요. 코뿌리, 다말론 향수, 립스틱, 다음 덴티스트 마우스 스프레이까지 이런 다양한 위생용품들을 넣고 다니는 파우치예요. 그리고 이 안에를 보면은 카드를 끼울 수 있는 메쉬 부분이 있어서 아주 활용도가 높아요. 카드를 하나만 가지고 다닐 때 여기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이 레디언시 크림은 여름 동안 생긴 잡티들이랑 초미세 잡티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걸 제가 사용한 지 벌써 약 한 달 정도 되어가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나니까 확실히 며칠 만에 바로 이렇게 톤업이 된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실은 잡티에 좋다는 비타민C 크림들, 비타민C 앰플들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비타민C 제품들을 사용하면 얼굴이 붉게 붉어지고 얼굴이 울록불록 뭐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비타민C인데도 전혀 그런 게 나지도 않고 붉어지지도 않았었어요.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EWG 그린 안심 처방을 받아서 트러블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붉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건성인 저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촉촉하게 나와서 요즘같이 건조한 환절기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통 미백 제품은 굉장히 건조해서 잘 못 쓰잖아요. 건조해서 이렇게 슥슥 발라놓으면 되게 푸식푸식 해지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고 되게 촉촉해서 이거 바르고 화장하면 화장이 쫀쫀하게 잘 먹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올영 잡티 크림으로 완전 강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짠! 요 제품인데 라네즈의 크림 스킨으로 28,000원에서 22,4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라네즈 크림 스킨은 이미 원래 유명한 제품이죠. 작년에도 아주 핫했던 보습 스킨이라서 올영에서 건성이신 분들이 토너를 찾으시면 저는 무조건 요 크림 스킨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올영에 있는 대표 스킨인 이 크림 스킨이 기획 세트로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세일 때 진짜 꼭 챙겨둬야 되는 가성비 상품인 게 크림 스킨 본품. 진짜 완전 해저롭잖아요? 150ml 본품에 25ml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50ml까지 되면 진짜 대박. 이렇게 주는 게 거의 없는데 보통 막 조그맣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완전 해저로운 구성이잖아요? 이렇게 크림 스킨 제형에 잘 어울리는 우유 패키지. 아 진짜 패키지 디자이너분 너무 열일하신 것 같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저녁에 일하고 와서 힘든데 클렌징 오일로 얼굴 치우고 클렌징 폼 한 다음에 스킨, 앰플, 크림 이거 전부 다 바르기 너무 귀찮지 않아요? 전 솔직히 조금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럴 때 손이 특히 많이 가는 게 바로 이 크림 스킨이에요. 요거가 그냥 화장 샥 지우고 나서 스킨, 앰플, 로션 다 바를 필요 없이 그냥 요거 쇼쇼 착착 해서 툭툭툭툭 발라주고 바로 자면은 완전 대감평. 근데 심지어 그거 하나만 발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트러블도 전혀 없었고 건조함도 전혀 없었어요.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크림보다 더 촉촉하게 진짜 보습력 대박이에요. 올인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간편해요. 남성분들이 왜 올인원을 그렇게 많이 쓰시는지 단박에 이해가 갔어요. 너무 편해요. 또 이 성분들도 화해 걸리는 성분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순하게 마일드한 제품이라서 민감성 피부인 저도 되게 안심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올영 세일 때 이런 기획 상품에서 추가적으로 할인까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이때 쟁여낸다는 소리가 바로 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핵 이득이잖아요. 봄프리다 프리즈이즈 미라큘러스 리커버리 샴푸와 컨디셔너로 250ml에 17,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전에 올리브영 추천팀 2탄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던 제품이죠. 보시면 손상된 곱슬 모발. 딱 봐도 곱슬 모발과 손상된 완전 제 머리거든요. 그런 머리를 가지신 분들 요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요거 한번 사용해보시고 인생템 됐다는 분들 되게 간증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거가 요번에 원플러스 원을 했었어요. 원플러스 원을 해서 제가 또 요거를 쟁였습니다. 샴푸 두 개랑 컨디셔너 두 개를 이렇게 쟁여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제가 벌써 5개 넘게 썼어 진짜. 이거는 아주 만족을 하고 머릿결이 완전 부들부들 그리고 머리가 진짜 차분해져가지고 특히 그 곱슬머리 부시시한 느낌 그게 진짜 차분해져요. 그다음에 제가 원래는 그 워터 트리트먼트를 잘 쓰던 게 모레모 거였는데 모레모에서 넘어갔던 게 더마클라센 걸 되게 잘 썼거든요. 왜냐면 모레모는 이제 두피에다간 바를 수가 없는 제품이어서 두피에 닿으면은 트러블 같은 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더마클라센으로 넘어갔었는데 더마클라센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몰에서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오프라인에서 좀 살기 좋게 나온 게 혹시 없을까 하다가 찾은 게 이거였어요. 달리페의 워터 트리트먼트로 200ml에 18,000원에서 18,8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워터 트리트먼트인데 이것도 머리 샴푸하고 나서 머리에다가 10초만 있다가 헹궈내도 트리트먼트를 10분 한 것처럼 엄청 보들보들해지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는 모레모랑 다르게 두피에다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치 더마클로그센처럼. 그래서 같은 게 걱정되시거나 두피에 닿으면 트러블 나는 게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 되게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요번에 새로 산 건데 요거는 저희 매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 뭐지? 써봐야겠다 했던 거거든요. 클라베의 퓨어 펄세이션 pH 밸런시 클렌징 패드로 380ml 100ml에 2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클렌징 패드가 이런 식으로 통에 들어가 있어요. 마치 각질 패드처럼. 근데 제가 진짜 화장 지우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잘 안 지우고 잘 때가 조금 있는 편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안 지우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이 클렌징 패드로 쓱 닦아주려고 샀어요. 클렌징 워터를 패드로 만든 거라서 저작하면서 잘 지워진다고 그래서 이걸로 하나만 그냥 닦고 크림 스킨 쑥 바르고 자보려고요. 테스트 겸 한번 해보려고요. 맨날 그런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피부가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 진짜 바쁠 땐 그렇게 하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다음은 치실이에요. 치실은 원래 제가 플래커스 초록색을 잘 썼잖아요. 근데 그 초록색이 다 품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화살색을 샀어요. 플래커스의 트윈라인 치실로 75개에 5,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는 막대기에 치실이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레벨이 두 개여서 좀 더 확실하게 치석을 제거할 수 있고 뭐 걸린 걸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용하기에는 잠깐 이 사이사이의 공간이 좀 좁은 편이거든요. 요 좁았던 이 사이사이가 더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아, 나한텐 요 두 줄짜리가 굳이 필요 없구나. 그냥 역시 나는 초록색을 써야겠다. 이 하늘색 말고 초록색으로 다시 갈아타야겠어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원래 요런 치즈를 잘 쓰고 요런 건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는 거예요. 우리 매장에서 요걸 특히 많이 사가서 저게 뭔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사가지? 해서 사봤어요. 시스템의 스펀지 치실로 40m에 3,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펀지 치실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 치실? 도대체 뭐야? 보여드릴게요. 지금 물이 닿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스펀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사이사이에 쏙 넣은 다음에 수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펀지처럼 도톰하게 졌을 때 빼면은 이물질 같은 게 더 확실하게 걸려져 나오겠죠?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피를 이렇게 쏙쏙 만진다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역시 잘 사용은 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은 짠! 요 제품인데 나포유의 비타 클렌징 샤워 베이직으로 34,900원입니다. 저희 자취집이 조금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샤워기가 조금 소독물 맛이 난다 해야 되나? 씻을 때 양치를 하다 보면 소독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친구들이 다들 이런 거 하나씩 사더라고요. 샤워기 필터?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나 이번에 구매를 해봤어요. 볼까요? 나포유 게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사고 나서 오늘 처음 가는 거예요. 구성은 요 샤워 헤드, 그다음에 샤워 필터, 그다음에 샤워 필터를 끼울 수 있는 요 투명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아, 이거 빨리 설치해보고 싶다. 설치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요거. 요것도 나포유 건데 나포유의 비타 클렌징 워시 필터 두 개로 세면대용으로 12,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세면대에다가 끼울 수 있는 필터예요. 정말 해봤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긴 게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잘못 산 것 같아요. 잘못 산 것 같은 게 요게 그냥 필터인 것 같아요. 세면대에다 끼울 수 있는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필터인 것 같아요. 잘못 썼어. 필터를 샀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그 끼울 수 있는 걸 써야겠어요. 우리 매장엔 없었어. 이거는 다른 매장을 한번 투어를 가면서 뒤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절대 인터넷에서 사지 않아. 오프라인에서. 약손명가의 바디슬리밍 핫크림 기획세트로 200ml에 22,900원에서 18,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약손명가의 바디쉐이퍼 크림으로 200ml에 20,000원에서 16,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둘 다 마사지 크림인데 먼저 제가 샀던 건 이거였거든요. 이거를 먼저 사고 나서 그 다음 이걸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서 제가 그 다음으로 요거를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트레칭을 할 때 먼저 발라주면 몸이 뜨끈뜨끈 핫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뜨끈뜨끈 퍼스 바른 거 마냥 되게 시원한 뜨끈함 그런 것 때문에 요거를 바르고 스트레칭을 하면은 좀 더 유연하게 스트레칭이 된대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스트레칭할 때 쓰려고 산 건데 스트레칭을 잘 안 해서 스트레칭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다리가 좀 묵직하고 불편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가벼운 느낌? 시원한 파스 바른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요. 이 기획으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줄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이게 이런 거 쓰는 건가? 잘 안 써요. 요거는 진짜 안 써서 어떻게 쓰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뭔가 묶을 일이 있을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묶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로 산 게 요건데 요거는 쉐이퍼 크림이라고 아까 핫크림이었으면 얘는 이제 쿨링을 시켜주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진짜로 부었을 때 차갑게 쿨링을 시켜줘서 붓기를 뺄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요거가 완전 운동을 하고 나서 뜨끈뜨끈해진 상태에서 요걸 바르면 쿨링을 시켜준다고 해요. 근데 저도 요거는 아직 안 써봐서 오늘 한번 써보려고요. 내가 실을 아까 제거를 했나 보지? 요 상품들은 손으로 바르고 나서 손도 꼭 씻어줘야 돼요. 왜냐면 요 손이 오 향이 벌써 퍼스 향이 나네. 왜냐면 요에 손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눈을 만지면 눈이 아주 아작납니다. 아주 눈물이 많이 나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꼭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손을 꼭 씻어줘야 돼요. 냄새 좋다. 저 되게 이런 향 좋아하거든요. 오 시원해. 팔이 시원해지고 있어. 좀 차갑게 진정시켜주고 싶을 때 이거를 발라줘야겠어요. 와 만족스럽군. 윙스의 UVC LED 퍼프 살균기로 26,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귀엽게 생겼길래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마치 그 라네즈의 쿠션같이? 네온 쿠션? 그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귀여워서 샀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쿠션이 들어있는 퍼프를 넣고 닫으면 이게 닫았을 때 이런 식으로 뭐 LED가 나와서 살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조금 쓸데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사긴 샀지만 아 내가 이거 왜 샀지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균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그럼 막 파운데이션 이런 거 계속 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쿠션이랑 이거를 같이 들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거는 내가 너무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았나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었다. 올리브영 PB 상품으로 필리밀리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 필리밀리라 되게 라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 브러쉬도 필리밀리 걸 잘 쓰고 있고 뭐 브러쉬 같은 거 눈 브러쉬 말고 머리 브러쉬 같은 것도 필리밀리 잘 쓰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브러쉬 눈 브러쉬 볼 브러쉬 이 브러쉬 라인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휴대용으로 나와서 이거를 샀거든요. 필리밀리의 S실키 파우더 핑거 브러쉬로 26,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되게 부드러운 실키 파우더 브러쉬가 되게 짧게 생겼어요. 짧게 생겨서 이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좋고 인조머인데도 완전 흔들흔들흔들 완전 부드러워요. 이걸로는 쉐딩을 해주려고 구매를 했어요. 보통 파우치를 제가 화장품 파우치로 가지고 다니는 이 키티바이포니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다가 브러쉬 채로 넣으면 더러워져서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브러쉬가 다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 이 조그만한 브러쉬라면 파우치랑 같이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다니면 아주 편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심지어 요거가 그 프리미엄 라인 필리밀리 S 뭐 요런 거거든요. 여기 라인들이 되게 다 부드럽고 완전 퀄리티 괜찮아요. 이거 다른 데 사면 되게 비쌀 텐데 필리밀리가 좀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나와서 아주 만족하면 사용하고 있어요. 부드러워. 눈가에 이렇게 하면 보통 따갑기 마련인데 하나도 안 따가워요. 만족. 퀄리티도 괜찮고. 필리밀리의 브이크 파운데이션 핑거 브러쉬로 1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리밀리가 이 브이크 브러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뚱뚱하게 생겨서 이제 브러쉬로 볼에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조금 결 자국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브이크 브러쉬로 하면은 결 자국이 진짜 거의 안 남아요. 이렇게 키키키키 해주면 되게 매끈매끈하게 쏙쏙쏙쏙 커버가 잘 돼서 되게 피부가 더 예뻐 보이거든요. 오늘도 이걸로 화장했어요. 이것도 조그만하고 이 케이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너무 만족해요. 푸프리의 라벤더 페퍼민트로 10ml에 6,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푸프리가 되게 큰 사이즈로 나온 게 원래 올리브영에서 먼저 팔았는데 이거는 조그만하게 생겼어요. 조그만하게 생겨서 이런 파우치 같은 거에다가 더 넣고 다니기 편해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푸프리가 뭐냐면 화장실에서 응가를 싸기 전에 변기에다가 한두 번 칙칙 뿌려주면은 응가 냄새가 안 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밖에서 화장실 갈 때 좀 민망하잖아요. 응가 싸면은 다음 사람이 냄새 맡고 막 너무 창피하다. 아베다의 미니 패들 브러쉬로 29,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제가 살다 아베다 거 빗을 살 줄은 몰랐네요. 이거 비싼 거를 내가 전혀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는 조그만한 사이즈예요. 엄청 큰 사이즈도 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큰 사이즈나 이 작은 사이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작은 걸로 샀어요. 이거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친구가 탱글앤젤이랑 아이캔디 다 사용해봤는데 이 아베다만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는 더 만족스러웠던 이유가 다른 거는 잘 빗어지는 게 다 비슷해요. 얘도 똑같이 잘 빗어지고 근데 얘는 다른 애들보다 머리를 빗을 때 굉장히 시원하고 단단한 느낌? 이걸로 맨날 빗어주면 머리 탈모가 많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이게 신기했던 게 그냥 우드 브러쉬잖아요. 우드 브러쉬인데 어떻게 탱글앤젤이랑 아이캔디처럼 걸림이 없이 잘 비껴지는지 너무 신기해요. 내구성도 되게 좋아서 한번 구매를 하면 계속 쓸 것 같아서 좀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오래 사용할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올리브영에 또 이렇게 아베다가 들어와 있어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아베다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걸로 빗었다고 또 진짜 머리 완전 차분해졌죠. 덴티스트의 후레쉬 브러쉬 스프레이로 15ml에 6,6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요거. 요거는 워낙 예전에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거죠? 요번에 거의 다 써가지고 새로 샀어요. 시원해. 남아있는 거였고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진짜 한 50개 정도는 산 것 같아. 이게 진짜 빨리 닳아가지고 특히 요새는 마스크 쓰니까 더 빨리 닳잖아요? 마스크 쓸 때 좀 내 자신이 괴로워서 이거를 좀 많이 쓰게 되는. 뭔지 알죠? 아 요번에도 구매한 제품 요거 이오는 시크릿 러브 이너 퍼퓸 블랙 에디션으로 5ml에 14,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결제인데 향을 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속옷에다가 이걸 한두 방울 뿌려주면은 화장실 갈 때 향이 아주 좋아서 신경 쓰이지도 않고 내 자신이 기분이 좋고 생리할 때 냄새 같은 것도 완전 신경 안 써도 돼서 아주 잘 쓰고 있는데 검은색은 살짝 달달한 꽃향기예요. 원래 검은색을 저번에 썼다가 만족스러워서 또 검은색
소식을 했어요. 제가 아베다의 그 마사지 롤러를 잘 쓰다가 살짝 약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더 센 걸 찾다가 요거를 샀어요. 백화유 후자이 10ml는 7,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 밑이나 아니면 요런 데에다가 요거를 살짝 뿌려주면 되는 건데 파스를 바른 것처럼 아주 시원해요. 저는 시원하고 아주 자극적인 걸 엄청 좋아해요. 여기 귀 밑에다가 발라주면 아주 시원하고 향이 막 코를 뚫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정신이 말짱해지는 느낌? 아주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진짜 훌랄라님은 도대체 올리브영에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살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아 이런 걸 사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진짜 별거 다 사죠. 힐리밸리 브러쉬 클렌징 티슈로 20마에 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브러쉬 같은 거 얼굴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섀도우나 쉐딩 아니면 블러셔 이런 게 묻으면 어떻게 지우세요? 저는 원래 그거는 스펀지 같은 걸로 그냥 털어놓고 그냥 끼워놓고 그랬거든요. 아니면은 새로 사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아깝더라고요.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브러쉬 클리너 티슈로 나온 게 필리밀리에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걸 사봤어요. 사봤는데 되게 편하고 좋은 게 이거를 이제 섀도우 같은 걸 쓰고 나서 한 장 뿌려서 여기다 닦고 나서 그다음에 물티슈 같은 걸 한 번 더 닦아내면 끝이거든요. 되게 편하고 진짜 편하고. 근데 편한데 이게 인조모는 진짜 그렇게 잘 돼요. 천연모는 비추. 천연모를 그렇게 해봤더니 천연모가 떡지더라고요. 머리카락 떡지듯이. 그래서 이거는 인조모만 해야겠다. 아니면은 천연모에서도 모량이 좀 적은 거? 그런 건 좀 그나마 티가 안 나는데 모량이 좀 많은 거 블러셔 브러쉬 이런 거 했더니 떡 샀어요. 브러쉬가 인조모만 해야겠다. 인조모용으로는 추천입니다. 편하니까요. 원래 색조도 이거 한움큼 많이 사긴 했거든요. 다양하게 많이 샀는데 이거를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겟레디움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한 하울 그리고 추천템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이런 크림 스킨이랑 라네즈 레디언스 크림 이렇게 두 가지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가을잡티랑 보습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어서 요새 특히 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품력도 제품력인데 이런 굿즈들부터 기획상품 구성까지 해자로운 기획인데 거기에 올리브영 세일까지 더 추가적으로 세일이 더 들어갔으니까 9월 올영 세일에 구매를 해야 되는 추천템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소통하는 꿀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